이제 이미지 세팅까지 완료가 됐으면은 그 다음 때 해야 될게 이제 얘 부분 만들어 줄 거니까 얘를 폴리그룹을 나눠서 그룹 스플릿을 해줄게요. 왜냐면은 지금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작업하기가 좀그 돌려 막 폴리그룹 안 나누면은 얘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할 때는 그냥 어차피 여기 스플릿 되는 구간도 있고 나눠서 작업해 주는 게더 수월하더라고요. 작업하기.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슬라이스 커브로 근데 지금 디바이드가 있거든요. 디바이드를 이 정도 올린 다음에 델로 한번 해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N으로 이 화면 뭐야 망가지는 거 컨트롤 N으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웬만하면 제가 나눠준 그 라인대로 그냥 따주시면 됩니다. 네. 이러면은 됐네요. 그리고 나서 다이나믹스 가셔서 프로젝트 끄시고 그룹 선택하신 다음에 레졸루션을 좀 많이 줘서 다이나믹스 시켜줍니다. 일단은 이 정도 해서 시켜주고 여기는 스무스로 눌러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트랜스폼 저희 이제 X축이 아니라 Z축으로 양옆으로 시미트리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시미트리를 왜 하면서 작업하냐? 안 그러면은 뒤쪽까지 다 해줘야 돼요. 스커팅. 너무 비효율적이죠? 더군다나 실무에서는 했던 작업 똑같이 반복하는 게그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한쪽 면만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시미트리로 넘기셔서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나눠줬기 때문에 그룹 스플릿에 그룹 스플릿 오케이 하면은 이제 Alt 누르는 상태에서 여기 클릭하면 폴리그룹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클릭이 돼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랑 합쳐져야죠. 얘도 디바이드 좀더 줘서 별로 해주고 머지 다운으로 합쳐줍니다. 근데 머지 다운은 제 기초 강의 영상 보시면 아실 텐데 레이어가 위아래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레이어가 위아래로 그리고 머지 다운 하면은 합쳐졌습니다. 근데 이 머지 다운 같은 경우에는 웰드가 안된 상태죠. 두 개가 지금 두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합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나믹으로 합쳐줘야 됩니다. 다이나믹을 최대한 좀 많이 쓰고 싶거든요, 지금. 저희 마스크 따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거, 인텐시티, 레졸루션, 이 확장을 막 올려도, 끝까지 올려도 더 이상 수치가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거를 딱 클릭하셔서 활성화시키면은 이렇게 이만큼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너무 많이도 말고 한 90만 정도?
90만에서 100만? 네. 이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이미지 보면서. 먼저 여기 부분, 무브 툴로 살짝 이미지랑 비슷하게. 옮겨줍니다. 시미트리가 안켜 있었네요. 옮기실 때 항상 시미트리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 홀로 트랜스폼 시미트리 켜져 있고 얘가 이렇게 더 나와야죠, 앞으로 실루엣이. 이 정도면 됐겠네요. 그리고 여기 부분은 모브 툴로 이렇게 땡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마스크를 칠해서 안으로 들어간 부분 있죠. 이렇게 음영 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마스크를 칠해갖고 이렇게 인플렛으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칠하면은 마스크가 잘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드로우를 또 이용할 겁니다. 드로우에 여기 내려 보시면은 이거 오피시티 요거를 낮추면은 요렇게 불투명도가 좀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스크 칠하면은 잘 보이죠? 원하시는 정도의 불투명도를 가지고서 이제 마스크 칠해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미지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스크를 칠해야 되는데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펜으로 칠할 수도 있고, 라쏘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같은 경우 있는 경우는 처음에 라쏘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 여기 컨트롤 눌러서 마스크 브러쉬에 여기 마스크 라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고 라인 따라서 지금 여기 자동으로 스트로크에 레이즈 마우스가 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 따라 마스크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은 마스크 너무 라쏘 그리기 어렵다 하시면은 그냥 펜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펜으로도 해볼게요. 펜은 뭐 기존에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저희는 지금 파져 있는 이 부분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만. 그래서 마스크를 저는 좀 꼼꼼하게 처음에 칠하는 게 손이 두세 번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꼼꼼하게 귀찮더라도 칠해주는 게 정리하는 데 시간이 덜 듭니다. 그래서 좀 꼼꼼하게 칠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간혹 가다가
컨트롤 눌러서 이 마스크를 한번 딱 클릭하면 블러가 먹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인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블러가 먹여요. 계속. 그래서 이런 거잘 확인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리고 보시면서 여기도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이빨처럼. 용의 이빨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마스크 칠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콧구멍도. 해주시고, 여기도 여기는 라쏘로 칠한 다음에 펜으로 다듬어서 근데 본인은 ZBrush에서 그리기보다 포토샵이 편하다. 포토샵에서 마스크 그리는 게더 편하다 하시면 포토샵에서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도 약간 이렇게 빼줘야죠. 여기는 약간 튀어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긴 빼줘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빼줘야죠. 눈 부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고, 그러고 나서 한번 보면은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칠했기 때문에 곡선 부분을 좀만 더 다듬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 막 동그랗게 돼야 되는데 잘안 다듬어져 있죠. 근데 제가 하다가 뭐 이런 브러쉬질을 좀 했나 보네.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어차피 덩어리 잡으면서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도 좀더 동그랗게.
그렇게 해서 좀만 더 다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우드가 약간 이렇게 되어야겠죠? 여기도 좀 그리기 편한 방향으로 저는 좀 돌려서 하는 편이에요. 브러시지를. 그림 그리실 때도 막 도화지 확확 돌려가면서 그리시잖아요. 평양 방향으로. 얼추 됐다면 이제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알트 누르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마스크를 여러 번 찍어줍니다. 지금 얘가 찍혔는데 그러면은 약간 샤픈이 되거든요. 만약에 단축키를 안 쓰고 할 거면은 여기 마스킹에 샤픈이 있어요. 더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게 선명하게 딱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반전을 시킵니다. 컨트롤 누르고 바깥으로 클릭. 얘네를 이제 폴리그룹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W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폴리그룹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무브 툴로 바꿔주고 컨트롤 누르고 예 폴리그룹 예 선택을 하면은 나머지는 마스킹이 되거든요. 그치만 여기서 이렇게 내보내면은 지금 보이시나요? 이런 부분 되게 찢어지죠? 면들이. 물론 이렇게 하고 뭐 디포메이션에 뭐 폴리쉬 이런 거 줘서 다듬어주면 되긴 하는데 그런 거보다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볼게요. 일단 여기 마스크 눈 부분이 더 좁아져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얇아져서 깊이감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거든요. 눈 부분을 다시 좀 칠해주고 컨트롤 알트 눌러서 쭉 칠하시면 되죠. 그리고 컨트롤 W 눌러서 다시 폴리그룹 잡아주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는 마스크 이렇게 잡혔잖아요. 여기다 한번 테스트로 해봐요. 인플레.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뭐 이런 부분은 좀 정리해주면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여기만 좀 마무리를 해볼게요. 폴리그룹 나누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네, 이 상태겠네요. 감전시켜서. 여기 눈좀 다시 정리해주고. 그래서 안으로 넣기 전에 한번 테스트로 해봐야 돼요. 이게 마스크가 잘 따졌는지. 지금 여기도 보면 잘안 따졌죠. 반전해서. 아, 반전이 돼 있었구나. 컨트롤 알트 누르고 여기 선택을 하시면은 샤프닝 먹여야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 W 하고 무브 툴로 바꾸고 컨트롤 누르고 여기 선택하면은 이렇게 되죠. 한번 넣어봐요. 뭐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마스크 잘 따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뭐 수정하면 되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셀렉 툴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줘요. 그럼 얘만 남잖아요. 여기서 저희는 엣지 루프를 이용할 거예요. 엣지 루프를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엣지 루프에 그룹 루프. 여기 지오메트리에 엣지 루프 있거든요. 요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루프라고 있어요. 여기 기본값이 루프가 4로 돼 있고 폴리시가 50으로 돼 있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그룹 루프로 눌러보시면은 외곽에 흐름이 바뀌었어요.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기존에 있던 이런 흐름이 외곽이 이렇게 바뀝니다. 물론 마스크 딴게좀안 이쁘게 됐는데 이런 부분 정리해주면 되니까 흐름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넣었을 때 똑같잖아요. 대신에 이 안에 폴리그룹이 나눠졌기 때문에 폴리그룹을 다시 선택해야 돼요.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폴리라인 필그 와이어 프레임 켠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합니다. 다시 무브 툴로 바꾸고 컨트롤 누르고 얘를 클릭합니다. 얘를 꺼보면 클릭이 안 그러면은 폴리그룹이 여기 끝부분 라인 요거 빼고 이제 안쪽 라인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얘를 넣어보면 지금 보이시나요? 차이점이 아까 그 지글지글했던 느낌들이 다 사라졌죠. 더 깔끔해졌죠. 그래서 그룹로프 이용하면은 좀 이런 식으로 외곽을 좀 깔끔하게 지금 와이어프레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자로. 그래서 좀 손이 덜 가요. 만약에 외곽이 깔끔하지 않다면은 폴리시를 이용해서 정리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뭐 H 폴리시 같은 거에 밟아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깎아줘야 돼. 물론 지금도 형태가 중간에 일부러진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뭐 임플랫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무브 툴로 옮기셔도 똑같습니다. 대신에 여기 저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얘를 매시로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 그게 좀 고민 사항이거든요. 얼마나 표현을 해줘야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그냥 노말 처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시로 이렇게 안에 들어간 느낌을 메시로 표현하면은 메시가 좀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복잡해서 그냥 여기를 다 노말 처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깊이감을 낼 필요 없겠죠. 그래서 레퍼런스 보시면은 얘 말고 요 정도 깊이감이 충분할 것 같거든요. 뭐 인플랫으로 수치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 다음에 인플랫 블론을 한번 좀 줘볼게요. 얘는 폴리시를 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인플랫으로만 한게 이거고 여기서 폴리시를 주게 되면 너무 많이 주면은 그 경계가 좀 무너지니까 0.2 정도만 주면 좀 부드러워집니다. 이렇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인플렛이랑 인플렛 블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추 형태가 다 나왔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정리하고 덩어리감 좀 표현 더 해주면은 작업이 금방 될것 같거든요.